올마이티 TV. 동서남북 24방 문을 열고 내가 보니 네가 있는 집에 너가 잠을 자고 하는 것은 북향이 분명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너의 집에 들어갈 때 큰 길에서 올라를 가서 가는 길은 두 개가 있다. 같은 일자의 길인데 이리 가도 너의 집을 들어갈 수 있고 저리 가도 너의 집을 들어갈 수 있다. 너의 조상이 어디 있나 물어보니 서쪽에 가차온 북이 분명하다 말을 했네. 이대주야 들을 봐라. 왜 이리 고통이 많나. 네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여기에 이 자리에 왔건만은 털털 털고 모든 것을 중단하여 가다가 어느 중생을 손길 잡고 이 자리까지 왔네. 원래 네가 학문으로 이 길을 나온 것은 아니란다. 예, 여섯 딱 막히네. 왜 막힌 줄 알아? 너 할 거 잘 나가다 이거 여서 끝내버렸잖아. 딱 막히는 거야 이거. 아무리 노력하여도 너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너의 부모와 여러 사람들은 너를 보고 안타깝다 하는구나. 어이할까 오늘날에 나를 두고 진득해라. 왜 진득하지 못하 가다 땡쳐보고 가다 땡쳐보고 전부 도중하차지. 네가 하나로 건지려 갔으면 네가 승승장구했어. 넌 하나로 못 갔어. 전부 도중하차 다 됐어. 이대주야 드르르를 봐라. 좁쌀 한 대 반가지고 너희의 부모하고 같이 가서 흘러가는 용왕에다 뿌리고 나면 모든 것은 자정되고 들어봐라 이대주야
첫째로 고집을 버려야 하고 두째로 여자의 눈을 뜨지 말아라. 여자는 네 옆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는 마음이 약하고 고봐서 보기는 영통하지만 안 돼. 못해 니나. 누가 이렇게 해갖고 하면 할까. 네 혼자서는 못해. 또 더 해야 되나? 네. 계속 해주세요. 응? 계속 하실 더 하실 말 있으시면 더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욕 같은 거 나올 것 같아. 욕하셔도 돼요. 불안해갖고. 욕하셔도 돼요.